네, 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수원시 호매실동 중심상업지역에서 분양하는 더원프라자 상가 현장에 왔습니다. 그 호매실동 중심상업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 한번 쭉 설명을 할 건데요. 여기서 일하시는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안녕하세요, 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더원프라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입니다. 이쪽은 지금 지식산업센터, 좌측에 보이는 게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고요. 조금 더 가시면은 대형마트, 중앙식자재마트라고 좌측에 보입니다. 직진하시죠? 예,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저 맞은편 쪽에 뒤에가 보이는 쪽이 수원여자대학입니다. 저쪽에 좌측으로 위에 간판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. 아, 수원여자대학이요. 예, 예, 예. 예.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. 네. 우회전 하셔가지고. 네네. 네. 한번 들어보시죠. 여기가 이제 그 호매실에 있는 이쪽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아파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회전해서 돌아갈 건데요. 쭉 아파트가 대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또 우회전을 해요? 예, 여기서 우회전해 주세요. 예. 그래서 좌측으로 이쪽에 보이시는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의 그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. 우측은 이제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있는 상가는 로데오 거리로서 아까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들어갈 거고요. 예, 여기는 뭐 항아리 상권이라 가지고 예. 뭐 어디로 뭐 나가지도 못하겠네요. 네, 보니까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도 엄청 많아 가지고 아파트 상권이라고 불러도 전혀 무방하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가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계속 설명해 주세요. 예, 좌측으로는 예. 쭉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한 16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측에 조금 더 가시다 보면 이제 제가 돌아가서 우측 우회전을 하실 건데 이쪽이 우측으로 항아리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. 뭐 이번에 우회전하네? 아니면 쭉 직진하세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쪽이 전부 다 아파트 밀집 단지 중앙 그 단지입니다. 파리바게트도 있네요. 예,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하시면은 예예. 예. 대형 병원 하웅 병원이라고 좌측에 보이시죠? 이게 아 예, 병원 보이네요. 병상이 한 500개 정도 되는 큰 병원입니다. 이게. 아.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업지역으로 저희들 상가가 들어있는 쪽이고요. 건너편에 보이는 쪽이 이제 행정타운이 들어온다는 곳입니다. 아, 우회전 하시죠. 네네. 다시. 그래서 여기 이제 상업지역의 그 시작되는 병원을 마주보고 들어가는 중심 항아리 상권이고요. 네. 더원프라자는 아까 거기 우리가 더원프라자는 처음... 이제 이쪽에 네. 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로데오 그래서 네. 네. 들어갈 수가 없고 우측이 이제 그 분수광장이 있어요. 그쪽 아, 예. 우측이 천천히 가볼게요. 네. 여기가 네. 분수광장이라는 네. 거죠. 맞습니다. 네, 우측이에요. 네. 그래서 좌측 지금 지나온 쪽이 이제 시네마가 메가스케치 그 극장이 들어와 있고요. 네. 다시 출발했던 지역으로 왔습니다. 우측이 예. 이제 저희들 상가에 들어가는 더원프라자. 더원프라자입니다. 예, 예. 예, 고맙습니다. 여태까지 더원프라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연락을 주세요. 1577-1150 대표번호입니다. 이게 힘드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 개인 번호 010-7733-0678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